여러분 안녕하세요. 해발 1200m 스페인 고산 평야에서 자연 친화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스페인의 산들 무지개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사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제 커뮤니티 사이트에 악성 댓글이라고 생각되는 댓글 하나가 있더라고요. 유튜브 측에서 제 채널 대부분의 동영상에 댓글창을 막아놓았거든요. 그런데 커뮤니티 일부러 들어오셔서 그곳에 댓글을 남길 정도로 죽자고 달려든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스페인 방송국에서 한국 비하를 하는데 당신은 스페인 남편 자랑질만 하는 한국 여성이다 라는 식으로 댓글을 남겼는데요. 글쎄 제가 그 댓글을 읽고 설득을 바란다면 육항 원칙을 써주셨으면 왜 뭐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했느냐 그런 일들을 적어주셨으면 저도 그분의 그 감정을 심히 이해는 하지만 제가 그 스페인 방송을 본 적도 없고 또 어떤 비하를 했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뜬금없이 왜 갑자기 나한테 이렇게 화를 내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런 편견이 불러오는 혐오에 대한 그분을 다루고 싶어서 여러분께 오늘은 음식에 대한 편견 이야기 해드릴게요. 특히 서양인들이 아시아 음식을 혐오하는 그런 편견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께 스페인 생활 거의 17년 되어 가는데 17년 되는 이 산들무지개가 여기 스페인에서 살면서 유럽 문화를 조금씩 익히면서 느낀 이들의 법이나 사고방식 등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게요. 이 사람들의 생각을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 이 사람들의 편견은 어디에서 오는가 알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여러분 재미있으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최근에 여러 매체로 소개된 뉴스 하나가 있었죠. 2019년 4월 19일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요. 이탈리아 시칠리아 경찰이 부활절을 앞두고 관내 식당을 점검하면서 중국 식당에서 송화단 혹은 피단이라는 삭힌 새 알을 발견하게 되죠. 이 이탈리아 경찰은 사람이 먹기에는 부적합하다. 송화단에 이탈리아와 유럽연합 내 판매를 금지한다. 그러면서 이 음식점에 대한 뉴스가 중국과 아시아에 큰 파장을 일으켰죠. 위키페디아에 보니까 오리알이나 달걀을 흑과제, 소금과 석회를 쌀겨와 함께 섞은 것을 두 달 이상 담가 만든다. 시간이 지나면 노른자 부위는 까맣게 변하고 흰자 부위는 투명한 갈색이 된다. 송화단이라는 이름은 흰자 부위가 마치 소나무 위에 눈꽃이 핀 것과 같아 해서 붙은 이름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중국인들은 맛있다고 하네요. 중국인들은 사람이 먹기에 적합하지 않은 음식이라는 그 표현이 거슬렀나 봐요. 그래서 중국인들은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아휴 서양인들은 너무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다. 사람이 먹기에 적합하지 않으면 중국인은 사람이 아니냐. 뭐 그런 식의 반응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탈리아 경찰에 대해서 굉장히 쓴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탈리아 경찰은 문화의 상대성도 모르냐? 너희들은 삭힌 치즈를 먹지 않느냐? 이탈리아 경찰 인종차별하는 거야? 중국인이라고 무시하는 거야? 하면서 뭐 그런 식으로 맞대응하는 댓글들이 많았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중국인이라고 해서 아시아 사람이라고 해서 이탈리아 경찰이 무시를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먹을 음식이 아니다라고 한 거는 큰 잘못이 있죠. 문화적인 상대성을 잘
알아둬야 되는데 가끔 이 사람들은 그렇게 그런 소리를 하고 만약에 유럽 내 다른 나라 식당이 이탈리아에서 중국과 똑같이 새알을 판다고 해도 이탈리아 경찰은 아, 너 유럽 나라니까 봐줄게 그런 거 없어요. 사실 실질적으로 따져보면요. 여기 유럽인들이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건 소수입니다. 그거 하나만은 확실히 말씀해 드릴게요. 서양인들이라고 해서 서양 내의 그런 음식들이 다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스페인 하몽 있잖아요. 지금은 전 세계인들이 즐겨 찾는 하몽인데요. 사실 이 스페인 하몽도 세계적으로 알려지기까지는 불과 10년도 안 됐답니다. 사실 스페인 하몽, 이탈리아의 프로슈토, 프랑스의 잠본, 이런 하몽들은 생으로 염장하여 만든 햄이잖아요. 그래서 초기에 유럽에서 미국으로 수출할 때 미국인들이 굉장히 꺼려했었다고 하네요. 어떻게 생으로 염장해서 썩힌 돼지 다리를 먹을 수 있지라는 반응이 많았었죠. 그 스페인 하몽을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1997년도에 미국 위생부, 산업부 신청을 했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대요. 2007년도에 처음으로 미국에 하몽이 수출될 수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예전에는 스페인 북부의 동굴마다 치즈를 발효를 했었는데요. 그 치즈가 현지인들은 굉장히 좋아했죠. 굉장히 맛있고 좋다. 냄새는 거의 역겨울 정도로 그런 냄새가 나고 또 심지어 구더기까지 이는 치즈도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치즈를 지금은 미식가들이 최상의 치즈로 거듭나게 만든 게 바로 위생관리법이었답니다. 동굴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젖을 짰을 때 어떻게 유통시키는지 제가 직접 가보니까 굉장히 놀랐어요. 소젖을 짜자마자 그 튜브를 통해서 우유 보관함에 바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살균 소독된 그 우유 보관함에서 바로 연결이 돼서 치즈 만드는 공장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기 차단을 최소한으로 하고 바로 공장으로 간 우유로 치즈를 만들고 동굴에 발효를 시키는데 부패될 수도 있고 박테리아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나쁜 박테리아요. 그 동굴 치즈를 매일매일,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매일매일 치즈를 씻어준다고 하네요. 위생 작업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치즈로 거듭나게 됐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송화단 사건, 그거는 아무래도 중국 정부에서 유럽 내 나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적합한 위생 절차를 잘 걸치면 아무래도 이곳 사람들도 꺼려하지 않는 음식이 되지 않을까 싶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2018년 스웨덴 말메의 역겨운 음식 박물관이 역겨운 음식 박물관이 있잖아요. 스웨덴 말메 그 역겨운 음식 80선이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많은 역겨운 음식 중 한국 음식으로는 홍어 들어가나요? 홍어와 산낙지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활어회, 일본 생선회가 되겠죠. 생선회도 들어갔는데요.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인데 역겹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반발을 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 이유를 지금 말씀드릴게요. 또이 사건도 이탈리아로 먼저 넘어갈게요. 2017년 이탈리아 피렌체 인근 식당에서요. 바다가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다가재 사건? 아니, 바닷가재가 무슨 일을 했길래 사건까지 생겼어요? 그건 아니라 바닷가재를 취급하는 한 식당에서요. 살아있는 바닷가재를 얼음 위에 올려두고 그렇게 판매를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동물보호단체에서 소송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 소송에서 이탈리아 대법원이 낸 판결은 다음과 같다고 하네요. 요리되기 전에
산 바닷가재를 얼음과 함께 보관하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라며 이 식당에 2,000유로의 벌금과 동물보호단체에도 3,000유로의 소송비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하네요. 이 유럽인들이 사고방식을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아있는 산낙지를 먹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놀라는 거죠. 먹방 유튜버들이 산낙지를 먹는 많이 나오더라고요. 거기 보면 죄다 댓글에 어떻게 너는 동물을 그렇게 학대하느냐 그런 반응이 많았고요. 화로회는 이곳 사람들 보통 15시간 이상 냉동한 후에 회를 해 먹으라고 조언을 하는데요. 그냥 바로 잡아서 하는 회는 꺼려 하더라고요. 심지어 생선 마트에 가면 자신이 고른 생선을 내가 집에 가서 생선을 바를 거다.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되면 스페인 마트에서는 아, 그건 규정상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나사키, 그 기생충 때문에 스페인 마트에서는 잘 발라서 소비자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선을 얼리지 않고 바로 식용하는 그게 이 사람들 관점에서는 무서웠던 거죠. 저는 이건 다 문화의 상대성이기 때문에 너무 이쪽 사람들이 기준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들 너무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많은 분들이 뭐 한국이나 스페인이나 유럽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문화적 상대성을 이해하고 있으니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사실 현지에 있으면 체감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현지인과 부딪히면서 체감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하고 또는 문화적으로 편견이 없이 열려 있는 경우도 참 많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중동에서는 돼지고기가 역겨운 음식이 될 수도 있고, 소를 신성시하는 인도에서는 소고기가 역겨운 음식이 될수 있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애벌레나 벌레를 먹는 게 역겨울 수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모로코 갔을 때 정육점에 걸려있는 낙타 머리를. 근데 그곳 사람들은 낙타 고기를 소비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역겹다고 할 수는 없었죠. 이렇게 문화적인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도 편견을 가지지 않고 받아들이다 보면 언젠가는 보편적 인류의 문화로 남게 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보편적이지 않은 것들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살아남은 문화는 인류의 재산이 될수 있으니까 더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